안녕하세요. 컴퓨터 닥터맨 시드맨입니다. 로지텍 G703 마우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성품을 보면 마우스가 있고요. 충전용 케이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연결하는 커넥터가 하나 있고요. USB 리시버,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마우스가 있는데 오른손 전용 마우스이고요. 보시면 뒤쪽에서 보면은 한쪽에 기울어져 있죠. 이쪽이 좀 낮습니다. 왼쪽은 좀 높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쥐었을 때 제일 편안하게 쥘 수 있는 형태이고, 왼손도 사용은 할 수 있겠는데 좀 불편할 거예요. 오른손 전용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더 만족스럽습니다. 왜냐면 오른손 잡이니까요, 저는. 그리고 상단에 버튼이 길게 있고요. 여기 보면은 DPI를 변경시킬 수 있는 버튼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버튼 역할은 변경이 가능해요. 왼쪽에도 보면 버튼 두 개 있어서 앞뒤로, 뭐 웹 서핑할 때 앞뒤로 왼쪽으로 버튼 사용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저항성이 있는 그런 패드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잘 안 미끌려요. 예, 손에 딱 착 잘 감기는 형태이고요. 손에 쥐었을 때 되게 편안해요. 휠 부분에 전원 켰을 때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색이 천천히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동그란 형태의 고무 다리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전원 꺼지고 이렇게 하면 켜집니다. 네. 아래쪽에는 레이저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눌러보면은 이렇게 빠져요. 빠지는데 여기에 무게추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무게추를 빼고 장착하면 마우스 좀 가벼워지고요. 이걸 끼우고 이제 10g인데 장착하면은 마우스가 조금 더 묵직해집니다. 조금 가벼운 마우스 좋다 하시면 이걸 빼시면 되고요. 좀 묵직한 마우스 좋다 하면 끼시면 됩니다. 무게를 조정할 수 있는 형태도 있고요. 이게 무선으로 동작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리시버를 컴퓨터에 꽂으면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얘도 배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충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 예. 근데 이게 만약 없다면 집에 있는 마이크로 USB로 되어 있는 케이블을 연결시켜도 되긴 됩니다. 연결을 합니다. 이 앞쪽 부분에, 이 부분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밀어서 꽂습니다. 꽂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컴퓨터에 연결시키면은 충전이 돼요. 그런데 참고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유선이죠. 예, 유선 마우스 동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 꽂으면 얘를 뽑아 두셔도 유선이기 때문에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용하실 때 이걸 꽂아서 무선으로 일단 사용하시고요. 사용하는 도중에 만약에라도 이게 배터리가 그래도 생각보다 오래 가긴 하는데 배터리가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연결하시고요. 연결하시고 이걸 꽂으시면은 충전된 상태로 또 바로 사용 가능하고, 급하면은 얘가 없더라도 유선으로 연결하면 바로 유선 마우스 되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꽂으려고 했더니 만약에 본체가 너무 멀어요. 좀 가까운 데 놓고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있는 커넥터에다가 꽂으시고요. 이 부분을 다시 이쪽에 꽂습니다. 꽂으면 이게 확장이 돼요.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 USB 단자 꽂고 컴퓨터 쪽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 케이블 생각보다 좀 길어서 이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우스 좀 더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지텍 게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돼요. 로지텍 사이트에 가면은 받을 수가 있고요. 저 보면 전 DPI를 변경할 수 있는데 지금 다섯 단계로 지금 조정이 되는데 지금 천천히 조정은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좀 더 빠르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더 빠르고, 한 번 더 누르면 뭐 마우스 커서 막 날아다니네요. 근데 제가 이 단계를 좀 조정하고 싶어요. 좀 제가 원하는 만큼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여기 설정해 주면 됩니다. 기록은 내부 내장 메모리에다 할 수 있고요. 컴퓨터에다가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컴퓨터에다 할 수도 있고 내장 메모리 할 수 있고. 내장 메모리 해놓는 게 컴퓨터를 옮겨 다니면서 사용할 때는 좀 더 편안하긴 하겠죠. 이제 설정에 들어가 봅니다. 설정 들어가면은 각 버튼마다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변경할 수 있어요. 저 보면 왼쪽 클릭인데요. 지금 왼쪽 클릭인데 눌러보면은 왼쪽을 오른쪽 마우스로 전환하는 게 있네요. 전환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다고 하면은 두 개를 바꿔 쓸 수도 있고요. 그 지금 DPI 순환인데요. 이걸 눌러보면 새 명령 할당이 있어요. 눌러보면 마우스 기능 중에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변경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휠 버튼을 왼쪽 클릭으로 바꾸면 여기 눌렀을 때 왼쪽 휠 누른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 변경시킬 수 있고요. 키 입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 닫기나 뭐 바탕화면 표시 이런 식으로 역할을 다른 거 바꿀 수 있고요. 멀티키 매크로가 가능해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에다가도 똑같이 역할 부여를 할수 있는데, 여기를 눌렀을 때 만약에 뭐 복사했고, 거기다가 뭐 하는 뭘 치우고 뭐 한다고 하면은, 키를 여기다 입력을 해야, 검색, 기록을 해놓고 막 이렇게 입력합니다. 하면은 이게 기록이 되고, 이 버튼 누르면은 매크로가 동작시키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인터 설정이 있습니다. DPI 민감도 수준이 있는데요. 5단계로 지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 눌렀을 때, 5단계로 DPI가 1, 2, 3, 4, 5 이렇게 해서 프로필이 계속 단계가 불, 아니, 프로필에 대한 단계가 불러서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단계가 너무 많다, 나 3단계로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2단계, 1단계만 할 수도 있고요. 뭐, 최대 5단계까지 되네요. 5단계까지 되고요. 근데 그 각각의 부분에 대한 DPI 조정은 제가 임의로 이렇게 좀 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것만 놓는 거죠. 3단계 좀 놓고. 사실 뒤는 너무 빨라서 진짜 고해상도 모니터가 아닌 이상은 네, 지금 이 정도가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지금 적용이 된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전화 활당 네, 이 정도 지금 됐죠?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눌렀을 때 이제 2단계 3단계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4, 5단계는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면 이걸 줄입니다. 3단까지만 합시다, 저는. 이 위는 없애버렸어요. 그럼 3단만 조정해서 제가 1단, 2단, 3단 이렇게 조정해 쓸수 있어요. 이 부분은 필요하신 만큼 조정하면 되고요. 보고율은 마우스와 컴퓨터가 서로 통신하는 시간입니다. 초당 보고하는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125MHz로 해놓으면 1초에 125번 서로 통신하는 겁니다. 얘랑 컴퓨터랑. 근데 만약에 250으로 바꾸면 250으로 하는 거예요. 1000번이면 1000번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정보량이 훨씬 많아지겠죠. 당연히 컴퓨터가 부하가 좀더 많이 걸릴 텐데 좀더 빠른 전환 속도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명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보면 휠 부분과 뒤쪽 로고 부분에 빛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의 색을 제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각 프로필마다 색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각 프로필마다 색을 다르게 하는 게 필요한 게 뭐냐면, 얘가 무슨 마우스에 무슨 모니터가 있어서, 무슨 지금 1번 프로필이다, 2번 프로필이다, 뭐 구분할 수가 없어요. 색으로 구별밖에 못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틀그라운드는 약간 뭐 갈색으로 해놓고요. 뭐또 오버워치는 약간 푸른색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서 프로필을 변경시켜서 자신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쇼로 쓰시면 되고요. 조명 효과는 로고나, 휠에다가 적용 가능하니까, 뭐 호흡 효과, 끄기, 컬러 주기 이렇게 변경이 가능해요. 호흡 주기는 이제 제가 색을 정하고 그게 속도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색이 구분되는 그런 형태인데, 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숨 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빛은 네, 이 부분과 네, 이 부분과 이휠 부분에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 효과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전원에 들어가 보면 조명, 사전 설정 해서 컬러 주기, 사이안 맷동, 뭐 조명 끄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각각 했을 때 전력 전원 소모되는 양이 지금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판단하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뭐 굳이 배터리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사용하다가 만약에 배터리 진짜 너무 없다 그러면 유선 연결시키고 사용하다가 다시 충전되면 다시 뽑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하루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좀 특이했던 게 표면 튜닝이라고 해서 마우스 패드를 만약에 패브릭 게임 마우스 패드를 쓴다거나 하드 게임 마우스 패드를 쓴다고 했을 때이두 개에 대한 값을 적용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패브릭은 약간 좀 부드러운 천 같은 거고 하드 타입이면 좀 단단한 알루미늄 패드나 뭐 그런 걸 말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공량 출하 시 기본 값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용하는 마우스 패드에 대해서 좀더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네요. 그 외에 또 히트맵이라고 해서 어디를 많이 클릭했는지 이런 거좀 구분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같이 들어있어요. 뭐, 이제는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조금 걱정했던 게그 무선 마우스이기 때문에 좀 반응 속도 좀 느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했는데, 지금 많은 게이머들이 진짜 최고의 마우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성능은 상당하네요. 지금 보면
제 느낌상으로 이거 유선 마우스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되게 부드러워요. 무선 마우스는 이렇게 분명히 좀 끊기고 유선보다는 아무래도 좀 못하다는 좀 그런 편견이 좀 있었는데 그런 편견을 가지진 않아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게임할 때 뭐 속도 뭐 훌륭하네요. 예, 달리면서 이렇게 막 봐도 제가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 잘 움직여줍니다. 예. 오, 빨라요. 확실히. 저 게임하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앉으면서 위로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속도가 빠르네요. 확실히. 제가 이렇게 앉으면서 위로 막 좌우로 왔다 갔다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어우, 방수 되게 좋아요. 이, 분명히 무선 마우스는 맞는데, 네. 어우, 굿. 오버워치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마우스는 이제 1000Hz로 신호율이 1000번입니다. 그래서 1000번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선 마우스 사용하듯이 진짜 사용 가능해요. 배터리는 어느 정도 떨어질지는 좀 더 한번 보기 볼 텐데. 제가 글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거는. 글 올려놓을 텐데. 반응 속도나 뭐 이런 부분들 다 좋은 것 같아요. 아, 아깝네요. 필살기 썼는데. 확실히 그 무선 마우스지만 반응 속도 좋기 때문에 뭐 게임용으로 사용하셔도 뭐 물론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마우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리뷰는 글로 올려놓을 테니까 글도 참고를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